강원 지역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4개월째 상승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장바구니 물가도 부담인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부쩍 오른 도시가스 요금에 벌써부터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에 가장 맛이 좋다는 부사 사과. 하지만 빛깔 좋은 빨간 사과를 선뜻 집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기상재해 탓에 사과 가격이 지난해보다 66%나 비싸졌습니다. 매출에도 아무래도 문제 있죠. 비싸니까. 네. 그 먹는 사람은 먹는데 비싸니까 덜 먹죠.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4.7%나 오른 반면 무와 배추는 출하 물량이 늘어나면서 김장 비용 부담은 다소 덜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추운 겨울 날씨를 견뎌야 하는 에너지 요금 부담입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가정용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한 가구당 11,862원.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수준입니다.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가스를 쓰는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면 겨자 먹기로 써야지.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38.7% 올리고 올해 2분기에도 소폭 인상했습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의식해 4분기 요금 인상은 동결할 가능성도 높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정부와도 뭐 그 요금 인상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마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또다시 경기가 추락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